야. 자, 시골집 왔습니다. 아, 이 시골집 바로 앞에 우리 고추밭이고요. 아, 여름이라 꽃들이 많이 폈네, 집 앞에. 자, 올해도 옹절이 한번 먹어봐야죠. 제가 이거를 물회를 두 번을 찍었는데, 사실 요거 물회도 맛있지만은 초무침, 초무침 해가지고 먹으면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채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씨알이 조금 짧긴 짧은데, 야, 기가 막히겠다. 생으로 맨발이 먹고 초무침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무엇이 들어갑니까? 고추장, 설탕, 마늘. 고추장, 설탕, 마늘. 그러고 식초. 식초.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10년 됐다. 10년 된 감식초. 아이고, 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또 아들내미, 또 귀한 아들내미 왔다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고춧가루 이 상태에서 딱 깨도 넣고. 아우,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 아우,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네. 아니, 별거 안 넣은 거, 엄마들은 별거 안 넣은 것 같은데, 뭐지, 맛있어요. 자, 양파, 깻잎, 고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 열무가 들어가, 열무김치가 들어가야 기가 막히죠. 맞아. 열무김치도 딱 들어가고, 너 머리 딱 2등분 해가지고. 운절이는 보통 배를 안 따고 이렇게 등을 땁니다. 이렇게 등을 딱 따가지고. 자, 여기다가 운절이 넣고 양념장. 이것도 너무 무조건 양념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적당하게 맞춰갖고. 또 어미들은 또 손맛이 있으니까 또.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겠다 벌써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된장을 조금만 살짝, 집된장을 조금만 살짝 넣어주면 이 맛이 더 삽니다. 요거는 기호에 맞춰가지고 조금 나면, 아, 이거 살짝 좀 심심하다 하신 분들은 된장을 조금만 넣어줘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마늘 한번. 자, 된장 넣을게. 맛있죠? 기가 막히네, 아주. 마무리로 참기름. 어우, 마무리 참기름. 자, 완성이 됐습니다. 아, 기가 막히겠네. 쏴, 쏴, 쏴. 자,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지금 마당에 좀 그늘진 데로 왔습니다. 근데 그늘져도 지금 되게 더워요. 해 끝인데도 또 시원하게. 물회가 조금 땡기긴 하는데, 물회를 좀 두 번 연속 먹었으니까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 회무침으로 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이 온절이. 요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열무김치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나 지금 좀 짝지만 확실히 부드럽네, 이게. 열무김치 아니면 집된장, 된장, 마늘, 고추 요거만 있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자. 야,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이만큼 더 크게 되면은 뼈를 좀 다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뭐 뼈를 다지지 않더라도 억세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처음 드셔보시기 겁나신 분들은 깻잎. 특별히 뭐 비리거나 그런 향은 없거든요. 깻잎에다가 뭐 고추, 마늘, 뭐 이런 채소 같은 거, 아삭한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넣어서 같이 드시면 또 기가 막힙니다. 와. 아, 덥다. 그리고 고추가 지금 약이 올랐어. 매워요, 고추가.
아, 목이. 자, 다음은, 아, 햄찜. 아. 아우, 이건 팔리 새끼. 아. 야외에서 먹다 보니까 파리가 좀 달랐네요. 아삭, 담백, 얼큰. 입 안에 들어오는 이 열무김치 씹는 정도의 힘이면 이 운절이도 충분히 씹힙니다. 어. 어떤 지역에서는 문조리, 운절이, 이 지역에서는 운절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뭐 표준어로는 망둥어가 맞겠죠? 근데 각 지역마다 좀 부르는 게 좀 다릅니다. 감식초를 넣었던 게 또 은은하네. 신맛이 막 강하지 않고. 무침 제가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밥.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 이렇게 싹 얹어가지고 반찬처럼. 비벼서 먹는 것도 좋은데 전 이렇게 또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싹 올려가지고 그냥. 아. 같이 다 올려서. 아, 매워. 고추가 지금 청양고추가 아닌 요 고추인데도 지금 땡볕에 이게 좀 햇볕을 받았더니 약이 올랐다 그러죠? 어, 되게 맵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아. 너무 진짜 정신없이 설명도 없이 거의 오늘 진짜 먹기만 한 것 같네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운절 영상은 제가 조만간에 하나 더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낚시해서 잡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물회를 만드는 걸로
다음 편을 하나 더 업로드를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오래 기다리고 오신 분들 좀 아쉽더라도 다음 편을 좀 기약해 주시고요. 아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리도 쫓고 하면서 먹었지만은 지금 저 목포 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아 또 분위기 때문에 또 맛이 한층 더 산 그리고 또 완벽한 음식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남도 전라남도 쪽 이쪽 원에 오시면 이 뻘이 있는 곳 이곳에서 잡히는 문절이는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좀 괜찮습니다. 목포 자체에서는 이걸 좀 자체적으로 포장 배달하고 있는 그런 뭐 식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 한번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